꼭 이겨라. 우지야, 어? 염은율 엄청 빠르다. 오케이. 무조건 달려라. 아, 선생님 제가 억울한 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못 맞춘다고 해도 어떻게 10살짜리 애랑 같이 오죽은 나이 3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존심 상해서라도 오늘 꼭 이기겠습니다. 아, 좋아. 무조건 이겨야 돼. 그냥 우리가 근데 제작진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을 붙였겠지. 아니 근데 저는요 친한 형으로는 좁지만 근데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렇지. 모자라지. 많이 모자라지. 아우 언니군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부부빵 한 5년 하니까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발끈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자 문제입니다. 우주 화이팅. 조선시대 왕의 식사 자리에는 항상 기미상궁이 함께 했습니다. 기미상궁. 상궁이 함께 했어요. 김이상궁. 과연 기미상궁은 무엇을 하는 어려워. 사람이었을까요? 우주 화이팅! 우주야! 우주 화이팅! 우주야! 언니군이 탁 때리잖아요. 저 탁 피하면서 이게 올라오니까 한 대 맞으라. 맞을 뻔했어요. 김희상군. 나 어떻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그거 왕이 다 먹고 남긴 거 청소하고 이런 거. 남긴 거 대신 먹어주는 거. 아, 틀렸어요. 진짜. 아, 저 이거 진짜 아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맞춰도 돼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왕이 네.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먼저 먹어주는 사람. 오, 세상에. 아, 김희상궁이? 왜 먼저 먹어주는 거예요? 왜 먼저?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